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현유경 34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제목은 파간 구자세. 크게 둘 차례고요. 간교한 것을 무찌르는 형세다. 백도 궁도가 넓어서 만만치는 않다. 잡힌 요 흑한 점을 잘 키워서 버려야 한다. 자, 요 문제는 크게 둘 차례고요. 먼저 궁도를 줄이는 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100 이렇게 받아주면은 이제 조금 수순이 나오는데, 그냥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여기 놓으면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통 이제 이런 문제 눈목잡아 하면은 100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찌르고 놀때 이제 단수를 만들기 위해서 먹여치고 일로 먹여칩니다. 자, 이때 흙은 패를 안 하려고 여기 이을 수가 없어요. 일로 나가는 수가 있어갖고, 이 연결해야 되는데, 촉촉수가 되죠, 이렇게. 단수가 돼서, 이 흙이 다 잡힙니다. 그래서, 먹여칠 때, 패를 없애려고 둘 수도 없고, 따면, 마찬가지로, 이쪽을 먼저 나가면 막을 때, 단수 치면, 여기 약점을 이어야 되잖아요. 단수 칠때 여기를 못 논다는 거죠, 이게 단수가 돼서. 그래서 그냥 바깥에서부터 줄이는 거는 백이 여기 나서 잡으러 오는 수가 없다. 이렇게 살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여기를 두면 안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급소부터 둬야죠. 이 자리가 급소라는 건 누구나 알죠. 이렇게 뻗는 수도 없죠. 이건 나가서 그냥 양단수가 되니까, 단수가 돼버리니까. 자, 오로지 젖히는 수 외에는 없습니다. 나가서 끊는 수를 없애야 되니까. 자, 이때 흙은 이렇게 놓고 이제 궁도를 줄이러 나가야죠. 이제는 이걸 잡을 수가 없죠. 이건 간단하죠,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만 나와도 한 집을 만드는 수가 없다는 거죠. 오로지 백도 막아야 되고. 자, 이때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여러분, 여기 꽉 막아서 요 세점 먹고 죽는 것 같죠. 저 치고 막으면 그 세점 먹고 죽는 것 같지만, 이거는 비구로 살아 있어요. 손을 빼도 흙이 뭐 설령 여기를 놓고 흙이 여기를 논다고 쳐도 단수를 못 쳐. 이렇게 쳐도 따먹고 살고, 그죠? 여기 놔도 따먹고 살고, 그러니까 비으로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는 수는 안 된다. 여기 이어서 비으로 살아버립니다. 이때 흙은 요거 하나 젖히는 거는 선수죠. 잡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선수 해놓고 어떤 게 멋있나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빅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나가는 수를 찾는 게참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백은 잡아야 되는데, 이때 나가면 과연 어떤 수가 있냐면요, 백이 이걸 따른 수가 없어요. 이런데 놀 시간이 없습니다. 단수가 돼서 젖혀놓은 수 때문에. 그렇다고 이쪽을 이어도 마찬가지죠. 단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백은 넉점을 잡아서, 아, 곡사 모양 잡았으니까 살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일로 단수 치고, 따야 될때 단수 치면은 꼼짝없이 잡혔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으로 가서, 바깥 저리 젖히는 수는 요수로 살고, 이거는 진행도를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되고, 이것도 뻗을 수는 없다. 젖힐 때, 이때 이제 궁도를 줄이러 오고, 하나 젖히고 막을 때, 나가면 빅이 되니까, 여기를 놓을 때, 백은 이걸 잡아야 되는데, 흙이 나가는 절묘한 맥점이 있다. 이거는 다른 수로 두면 안 되고, 잡아야 되는데, 여기로 양단수를 치고 따먹을 때, 단수 쳐서, 이 백이 A와 B로 잡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42번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343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